아, 소매물도 가기 전에 이게 앞에 매점을 하시던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시합 호떡을 하시네요. 호떡도 한번 드시고 매물도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매물도는 당근마을과 대학마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치를 타고 이렇게 홍도 전망대 를 통해서 장군봉 전망대로 올라가서 타고 등대섬 전망대를 돌아서 둘러서 대학마을로 이렇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또 홍도 이 앞쪽에 보이는 게 등가도, 다른 말로 오륙도라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구월비도, 왼쪽이 대구월비도, 오른쪽이 소구월비도가 되겠습니다. 장군봉, 저희가 갈 곳은 장군봉. 장군이 군마를 탄 행성을 하고 있대서 장군봉이라고 합니다. 배들이 저렇게 모여 있네요. 반짝이는 반사대 반짝이는 큐티클 성분이 아주 풍부한 동백 군락지이기도 합니다. 장군봉까지 저희가 가는데, 장군봉 왼쪽으로 대구월비도와 소구월비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길을 올라가서 이렇게 장군봉 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대매물도 최정상에 있는 장군봉에서 저 앞에 보이는 섬은 등가도, 오륙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 뒤쪽에 있는 섬은 홍도, 갈매기 섬이라는 홍도가 저곳에 있고, 또 이곳에서 이를 보시면 역광이 좀 있지만 저 앞에 보이는 섬을 구월비도, 대구월비도, 오른쪽이 소구월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섬이 그 유명한 소매물도가 되겠습니다. 소매물도, 소매물도. 저 왼쪽 편이 아주 유명한 쿠쿠다스 섬. 1986년 크라운 제가 쿠쿠다스 CF를 촬영한 등대섬. 원래 이름은 해금도였죠. 근데 등대섬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고, 왼쪽이 걸싱이 굴, 그리고 촛대바위도 있는 곳입니다. 소매물도. 소매물도에 저렇게 목에 길게 늘어진 곳에 공룡바위인데, 공룡바위 머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공룡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저 등대지기 있는 항로 표지 관리소 뒤쪽에서 사진을 찍어야 800m짜리 공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 섬은 가익도라고 부릅니다. 가익도.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곳은 엄태웅 씨가 칠성사이다 광고 촬영할 한 소지도 됩니다. 소지도. 섬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저 하얀 건물이 있는 곳은 장사도. 장사도 뒤쪽에 있는 것이 거제 소속인 네 번째로 큰 섬인 화도. 화도가 보입니다. 화도. 화도 뒤쪽이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한산도. 한산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 저곳이 미인 전망대가 있는 비진도 되겠습니다. 보석 같은 섬, 비진도. 그리고 이쪽으로 쭉 살펴보시면 저 뒤쪽이 큰 섬은 욕지도, 오른쪽이 연화도, 연화도 되겠습니다.
장군봉에서 내려와서 덩대섬 전망대를 통하여 이제 대학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중에 만나는 동백꽃.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어 대학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덩대섬 전망대를 장군봉을 통해서 내려와서 저 위가 장군봉이죠. 이렇게 쭉 능선을 타고 대학마을까지 2.2km 드디어 대학마을에 곧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